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은 레벨업 하는 데에는 우선 첫 번째에 말씀드렸던 전기 퀘스트, 노란 퀘스트를 따라가다가 따라가시면서 이어지는 이 파란색 퀘스트, 이 파란색 퀘스트를 이어서 하시는 게 나중에도 좋아요. 경험치를 빨리 올릴 수 있고. 그리고 이거를 찾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M으로 눌러서 전체 맵으로 나가. 그 다음에 최대한 뒤로 당겨요.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옮겼을 때 거점으로 이게 선택이 되잖아. 이 상태에서 수행 가능을 눌러요. 그러면은 거점이 바뀌면서 수행 가능한 퀘스트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본인이 맞는 명중, 자기가 본인이 믿을 수 있는 그 퀘스트가 한계점이 있어요. 그럼 전기랑 전기 퀘스트랑 밀 수 있는 파란 퀘스트 다 진행을 해주시고, 보통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 게 아까 말했듯이 저는 명중이 몇인데 어디서 사냥해야 될까요? 막 사냥터 추천 좀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사냥터 추천은 별로 없어요. 캐릭터마다 스펙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사냥이 잘 되는 곳에서 사냥을 하시는 게 맞고요. 보통 대부분이 본인이 필요한 아이템이 나오는 곳에서 사냥을 보통 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원하는 아이템을 습득하면서 레벨업은 퀘스트로 민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지금 해본 경험으로서는 명중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박히고 사냥이 되면은 어떻게든 퀘스트를 미는 게 경험치 올리는 데는 느린 것 같아도 가장 빠른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형들. 감사합니다.